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떵께 반갑습니다. 내 어느 오빠는 투게더랑 찰떡 아이스크림 조합해가지고 그냥 먹어요. 그냥 뭐 먹고 싶다. 아니 투게더랑 찰떡은 어떤 느낌일까? 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참 제가 좀 이상하죠? 네. 그래도 투게더와 아이스크림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. 아, 죄송합니다. 집중하겠습니다. 우와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오, 뭔가 씹는 식감도 좋고요. 이 아이스크림 가운데 아이스크림이랑 투게더 만나는 것도 진짜 좋아요. 굉장히 좋아, 괜찮네요. 저는 차가운 거 이렇게 잘 먹냐면 치아가 아예 차갑다고 생각 안 들어요. 그냥 혓바닥에 입천장. 그러니까 치아가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차가운 거에 이때까지 아팠던 적 없던 것 같아요.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쫀득쫀득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매운 거 먹었더니 속이 좀 풀리네요. 속이 좀 풀리는 맛입니다. 와. 아, 이거 뭡니까? 외국에서 이거 78,000원? 아이고, 우리 DA님. 헬로우. 아이고. 아, I love you, thank you. 유튜브에서 후원이 또 터졌어요. 아이고. 11만 후원. 아, 12만 후원이에요? 아이고, 788달러. 아이고, 12만 후원을. 후원만 봐도 오늘 무슨. 와, 홍콩에서. 와, I love you, 홍콩. 아유. 아, thank you. 아, hello. 아, hello. Thank you. 아유. 아유, 그냥 기분 좋네. 아유, 그냥 먹지. 아유,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. 이게 아니라. 아. 이미 좋네요.
남다산 가기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예. 운동 어떻게 하냐고요?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운동을 진짜 좋아했어요. 내가 운동선수가 꿈이었던 것도 맞고 체력이 좋아요. 마라톤 같은 경우를 잘 뛴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상박 걸었거든요. 마라톤 좀 잘해가지고.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칭찬해주니까 이렇게 부끄럽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따라 무슨 질리지 않은 저 얼굴 잘생겼다. 아이 그러지 마세요. 가끔은 못된 말도 좀 해주세요. 그냥 네. 이렇게만 네. 너무 좋은 말 많으니까 제가 진짜 오늘별 모르겠습니다. 아니요, 뼈가 고소한 땅콩 같은 게 들어있어요. 먹방 더 이상 할거 없으면 어떡해요? 게사로라 먹어야죠. 아 어떡해요. 아이 무슨 먹방이 더 할게 없으면 아이 먹는 걸 전 잘 찾아가지고 네. 아버지가 그래요. 떡게 너는 진짜 어디 가든 밥은 진짜 잘 먹을 것 같다. 잘 먹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. 계산하면 안 돼요. 먹지 마요. 강아지에게 양보해달라고. 저도 똥개야, 똥개. 예. 저도 강아지 속합니다. 예.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어요?
이제 점심, 다들 점심밥 어떤 거 드시게요? 흑설탕이요? 굶었어요. 점심이라도 많이 잘 드셔야 되는데. 찰떡 아이스크림이요. 네, 점심은 챙겨주세요, 진짜. 스팸 먹었어요? 점심 아직 안 먹었어요? 아, 추석이 떡가가지고 왔는데. 방송을 찍지 못했네요. 나중에 설날에 떡강아지 초래할게요. 떡강아지는 진짜 잘 먹어요. 진짜 떡강아지가 내 보기엔 잘 먹어요. 나중에 진짜 떡강아지가 제2의 먹방 후보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보기에는 잘 먹더라고요, 엄청. 아들 있냐고요? 떡강아지 친척 동생이에요. 아들이 아니라 내 친척 동생입니다. 여러분, 여기까지 먹으면 안 될까요?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많이 먹었는데, 많이 먹었다. 이상하네요. 여기까지 먹을게요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녹화 끝.